내러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이틀 전에 새벽에 울산 면허 시험장에서 시험 보신 분께서 제가 올려드린 채점기 영상이 본인이 시험 보신 채점기랑 다르다 그래가지고 어떤 채점인긴가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전국적으로 채점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네오 정보 시스템에서 쓰는 채점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성 엔지니어링에서 만든 채점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오에서 만든 거를 통상적으로 A형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그리고 한성에서 만든 거를 B형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이는 거는 네오에서 만든 예전, 과거 채점기입니다. 과거.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거죠. 채점기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를 거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채점기의 원리는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를 게 없는데, 자, 보시면, 여기 총점수 100점 보이죠? 똑같이 100점. 여기에 1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시간, 전체 과제 시간입니다. 이게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용인 같은 뭐 9분, 뭐 16초에 끝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속 보이죠? 여기 과제 시간입니다. 여기 구간 시간, 과제 시간입니다. 똑같이. 감점 내역, 여기 감점 내역이 뜹니다. 감점 내역이 뜹니다. 그 다음 옆에 보이는 게 송수신하고 내가 안전벨트를 맸는지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차가 멈춰있으면 정지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죠. 그죠? 자, 기어는 파킹에 넣어져 있고 이렇게 노란색 되어 있는 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전,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이건 주차 브레이크, 이건 안전벨트 맸는지 안 맸는지, 그 다음에 송수신 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100점. 과제별 수행 시간. 자, 밑에 보면 이 과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운전장치 조작 능력, 출발, 경사로, 그 다음에 교차로, 그 다음에 직각 주차, 가속 구간, 돌발, 종료. 똑같아요. 기어, 전조등, 그 다음에 방향지등, 와이퍼. 이 네 가지 항목 중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출발, 그 다음에 돌발. 돌발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 랜덤으로. 그 다음에 경사, 가속, 교차, 방향, 종료. 자, 네오는 여기에 화면이 뜨고요. 그 다음 한성은 여기 가운데 화면이 뜹니다. 그게 좀 다른 점이에요.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이내 엔진 시동을 거세요 하면 이렇게 시동 걸면 회전에 불이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면 시동이 안 걸린 거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부터 운전장치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오면서 화면을 잘 보시면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그럼 전조등 과제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가 이렇게 찍힙니다. 뭐 5초 이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이렇게 글씨가 씁니다. 그러면 지시에 따라서 시험을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조등 조작 능력이 끝나고 나면 이게 파란색이 그냥 멈춰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아, 다음에는 와이퍼 조작 능력이 나오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두 개는 안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가 끝나고 나면 지금부터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이러면서 나오면 출발 표시등이 깜빡깜빡합니다. 출발 표시등이. 그러면 출발 표시등이 뜨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좌측 방향지등 켜야 되죠. 요거 미리 켜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해제시키고, 그죠? 그리고 출발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깜빡깜빡 할 때는 출발하자마자 돌발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가다가 화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경사로 그림이 딱 뜬 거죠. 경사로 그림. 그럼 돌발은 안 나와요. 이거 원리는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경사로는 차를 언제 멈추냐. 여기 경사로 그림 보이죠? 여기 깜빡깜빡 할 때. 경사로 구역에 딱 들어가면 차가 경사로 구역에 들어가면 이렇게 깜빡깜빡 합니다. 그럼 정지하고 여기를 보는 거예요. 1초, 2초, 3초, XL. 그러면 여기 화면이 바뀌겠죠. 바뀌면서 요걸 또 멈춰버려요. 그러면 과제 수행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가속구간도 마찬가지. 가속구간 들어가면 이렇게 그림이 먼저 뜹니다. 그러면 과제를 준비해라. 3단계예요. 과제 준비, 과제 시작,
과제 끝. 과제 시작. 그래서 우리 기어 변속 경사로 다 이때 하셔야 돼요. 과제 준비 때 기어를 미리 바꾸시거나 3단이다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 올리거나 이때 3단이다 다 실격이에요. 실격. 과제 시작 때 속도도 올리고 속도도 내리고 기어 변속도 하고 기어 변속도 끝내고 이때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속구간 들어가면 이렇게 먼저 뜨겠죠. 그럼 아 과제 준비를 해라. 그럼 돌발은 안 나온다. 그죠? 그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마음속으로. 그럼 2단 바꿔야 되겠죠. 2단으로 진입을 해서 그 다음에 깜빡깜빡하죠.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는 세 번째 방법으로 3단, 2단 그리고 붕 속도 올리고 속도 줄이고 요 깜빡깜빡 할 때 그리고 가속구간 빠져나오면 마찬가지 요게 멈추고 요건 사라지겠죠. 종료가 뜨겠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채정기 원리는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채정기 볼 줄 몰라서 당황하는 거지 원리는 어떻다? 이거 A형이나 B형이나 원리는 똑같다. 자 이상으로 B형 채정기 우리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B형 채정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이 채정기를 써본 적은 없어요. 써본 적은 없는데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원리를 작동을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쳐준 영상 많이 보시고요. 코스도 보시고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긍정의 에너지로 여러분의 합격을 파이팅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